저음에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 중저음의 꺾기를 자유자재로 하는 이 중꺾마입니다. 중꺾자. 네. 강승호 씨입니다. 어? 이 멤버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요? 네. 밴드를 사로잡는 나이는 어리지만 밴드를 사로잡는 비결은 뭘까요? 노하. 이렇게 생긴 것만 봤을 때는 뭔가 뭐 동요를 할 것 같고 아이돌 노래를 부를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엄청난 중저음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뽕사 활동이 트로트 아이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엔딩 포즈, 이 엔딩 포즈를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멤버들에게 각각 이 캐릭터별로 어울리는 엔딩 포즈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아까도 보셨겠지만 두 명씩 찢어져서 엔딩 포즈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내이기도 하고 나이가 제일 어리다 보니까 엔딩 포즈가 좀 익숙한데 근데 조금 아직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제 저랑 재수 형은 항상 준비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방송에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네. 성미 형이랑 하준이 형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섹시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귀여운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풍선 하트 이런 거 불어서 하트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그 다음에 정우 형이랑 지원이 형 같은 경우에는 하트를 좀 항상 많이 하세요. 그래서 쉬운 것만 추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여긴 좀 유쾌하게. 아니 저희 섹시한 거 하려고 해. 저는 근데 사실 지원이 형이 정우 형을 한번 업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리 부서집니다. 네, 다리 부서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좀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약간 색다를 것 같은데요. 네. 강성호 씨도 트로트 신동으로 얘기 들으면서 지금 활동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지금 제가 정식 데뷔로는 2013년도에 네. 데뷔해서 올해 11년 차. 비공식 데뷔로는 제가 2007년에 데뷔해서 올해 17년 차 가수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장성호 씨가 인생의 3분의 2를 무대 위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는 소리.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네. 근데 지금도 트로트 신동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유독 또 인상에 깊게 남으라고 빨간 머리를 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때 알아, 저때 알아. 아, 너무 귀엽다. 이제는 야. 제가 성인이 됐잖아요. 21이다 보니까 어제 아니야? 어엿한 어제 어엿한 트로트 가수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는 뽕사 활동에 트로트계 아이돌 장송으로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이 더 중요하니까요. 아유 귀엽다 근데. 네. 뽕사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팬분은 누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구리의 나비 어머니라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나비 어머님께서 아드님이 코로나19에 걸리셨었는데 이제 며느님께서 그걸 숨기신다고 말씀을 안 하시다가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셔서 어머님이 갑자기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급하게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이틀 만에 아드님이 이제 안 좋게 세상을 좀 떠나셨다 라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날 노래 교실을 오시는데 나비 한 마리가 어머님을 이렇게 따라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나비 어머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날 이제 어머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저희 뽕사 활동 멤버들 다 같이 이선희 선배님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어머님 너무 많이 우셨던 기억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힘을 더 실어드리고자 어머님 집에 찾아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그랬군요. 네. 좋은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다음 멤버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분은 또 가업 대신 트로트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대학원 등록금을 벌고자 이 가요제에 나갔는데 수상을 휩쓸게 된 거예요. 내 안의 재능을 발견한 거죠. 엘리트 건축학도에서 트로트계 신성으로 떠오른 뽕사 활동의 비주얼 멤버 강재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아우 잘생겼대. 대학원 등록금이 만만치 않은데 얼마 이 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뭐 채운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근데 사실 뭐 자주 나갔던 건 아니고 네. 19년도 한 해 제가 가요제를 조금 다녔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한 4개, 5개 정도의 가요제를 나가서 대상 금상을 다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그 해에 번 가요제 상금만 한 2천만 원 정도. 예? 와. 야. 이제 2천만 원. 좀 얘기 좀 전해 주지 같이. 얘기하면 반응이 이러니까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 부자네. 이 얘기를 했어. 대학원 등록금 다 해결됐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강재수 씨가 사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제가 이 가요 기자로서도 생각을 하는 네. 이유가 이 현인 가요제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가수 고 현인 선생을 기리고 또 그를 이을 신인 가수를 이 발굴하고자 하는 이 정말 뜻깊은 가요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국내 최고 권위의 창작 가요제라는 이 호칭까지 있는 가요제라 사실은 가요 기자들도 이번에는 올해는 누가 될까라고 굉장히 눈여겨본단 말이죠. 신용 가수의 등용문이라는 이 호칭이 있기까지 합니다. 이 강재수 씨가 출전한 2019년 같은 경우에는요. 현인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와, 더 의미가 있었던 바로 그런 해입니다. 아, 진정한 실력자인 거죠. 아, 뭐 이셔롭네. 감사합니다. 네. 한사활동에서 뭐 실력뿐 아니라 비주얼도 담당하고 있는 재수 씨인데 네. 저는 굉장히 특이했던 이력이 건축학도였단 말이죠. 네. 트로트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이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약간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긴 하셨어요. 네. 근데 또 제 안에 또 잠재되어 있는 이 꿈을 이 노래에 대한 의지를 제가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야.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도 했지만 지금은 가수 활동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더 이상 이제 반대도 안 하시고 이제 최고 자랑거리가 됐어요. 아, 자랑거리. 네. 자랑거리. 자랑거리지. 이젠 진짜 자랑하고 그럼. 우리 아들이 강재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실 거예요 아마도. 아버님이 집 지신 다음에 가가지고 분양할 때 가서 노래 한 곡 해줘. 분양도 더 잘 되고. 그래, 멤버들이랑 같이 나도 그래. 그래, 나도 가게 모페로 가고 우리 나 먼저 하고. 모델도 하고 그러면 네. 되죠 뭐. 아, 차세대 트로트 유망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신성 강재수 씨 얘기 들어봤고요. 네. 자, 다음 멤버는요. 네, 뽕사 활동이 이 트로트 아이돌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소개할 멤버는 진짜 아이돌 출신입니다. 이 멤버들 중에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치명을 담당하고 있는 멤버인데요. 지금 포즈를 보고 있으면 딱 아시겠죠? 아, 벌써 아이돌이야. 네, 구성진 목소리의 트롯돌 성리 씨입니다. 네. 아이돌 가수에서 트로트 가수가 된 그 이유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레인지라는 팀이었고요. 저희가 프로젝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1년이었고 1년 안에 좋은 성과를 내기가 사실 하늘의 별하기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장을 못하고 아쉽게 해체를 한 뒤에 제가 뭘 해야 되지?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조금 방황하는 시기를 많이 겪고 있다가 그와 동시에 들어왔던 게 이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제의가 저에게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제가 도전을 해보지 않았던 장르인데 해야 되나 싶은 고민이 있었지만 더 이상 제가 뭘 가릴 처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바로 깊게 고민 없이 이제 도전했던 게 지금까지의 저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아이돌하고 트로트 아이돌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궁금해. 정말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네. 신비주의가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신비주의. 이거 생각 못했다. 아이돌 그룹은 사실 기본적인 이 아름다운 신비주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항상 멘트할 때도 이제 이 미소와 이렇게 말하면서 뭐 이제 되게 내가 아이돌이다, 내가 연예인이다라는 이렇게 표출을 하는데 트로트에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구수하고 뭐 이렇게 막 해맑고 밝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신비주의 컨셉을 버리지 않고 좀 한번 시도를 해봤으나 네. 아 1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거의 트로트와 가수가 지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신비주의도 버리고 그다음에 창법도 달라졌을 텐데 네네. 트로트 아이돌이 되면서 참고한 창법은 뭐가 있어요? 궁금하다. 이것도 아이돌 그룹 아이돌 때와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아이돌 때는 사실 춤추면서 노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성대에 가장 무리가 가지 않는 발성을 씁니다. 근데 트로트를 이제 넘어와 보니까 성대에 가장 무리가 가는 발성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긁고 막 이게 성대가 피터지게 쓰지 않는 이상은 트로트에서는 듣는 사람들이 감정 전달을 못 받죠. 네. 무조건 쪼아야 됩니다. 무조건. 시원 씨 잘하시잖아요. 네, 무조건 쪼아 보세요. 미스고 미스 이 아이돌로 어떻게 불러요? 미스고 틀려. 엣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다르다. 지원 씨 정도도 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정말 피나는 노력과 레슨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 트롯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유명한
진짜 어깨에서 유명한 몸치인데 오늘은 빠졌어요 핵심 안무를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우리 수지씨에게 네.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몸치거든요. 제가 몸치를 깨드리겠습니다. 어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 형이 저희 메인 댄서잖아요. 어, 그래요? 어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쉽습니다. 네네네. 다이빙할 때 어떻게 다이빙하십니까?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죠. 예. 그걸 그대로 어떻게? 크게 뻗으시면 됩니다. 빠, 빠졌어. 빠. 졌어? 그다음에 골반을 앞으로 맞춰 빠져. 아, 조혜련 선생님? 예. 조혜련 선생님 느낌도 괜찮아요. 골반이 안 빠져요. 진짜 거기 예. 있게 빠져 빠져 버렸어. 버렸어.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저요, 저요. 파시세. 빠졌어 빠졌어 골반 골반 버렸어. 자, 여기서 하셨죠? 네, 네, 네. 그다음 하면 이제 홀렸어요. 홀렸어. 어. 홀렸어가 영어로 뭐죠? 레드선? 어, 그래서. 레드선이. 어, 아, 아. 레드선 빠졌어.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레드선 빠져요. 홀려 버렸어. 아 근데 영어로 레드선이 맞아요? 약간 홀리게 되는데. 살짝 이건 트로트 스타일이.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레드 처음부터 보니까 주먹구구식이죠. 주먹구구. 빠졌어 빠져 버렸어 레드 선 오우. 제가 다음에 볼 때 다 외워서 네. 올게요. 조금만 더 연습하실 거예요. 자 각오하세요. 네. 제가 침실에 멤버 할 거예요. 그냥 최정아 기자는 기자 하는 걸로. 네. 아니, 빠졌어는 네. 이 다이빙하는 핵심 안무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돼요. 예, 전 앞으로도 예, 글만 네. 잘 쓰겠습니다. 예,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 우리 리더 얘기 좀 네. 들어봐요. 네. 이하준 씨.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네. 이 마지막 멤버이자 호떡집 사장님으로 정말 2021년 이 트로트 트리오 더블레스로 데뷔한 뽕사 활동에 이 달달한 보이스로 여심을 저격하고 있는 우리 이하준 씨입니다. 오, 그래요? 지금 호떡집 사장님이세요? 아, 네. 현재 호떡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 사실 노래만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뽕사 활동 그 활동으로 인해서 많이 바빠졌어요. 와.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열심히 호떡집을 운영하고 있고 오늘도 생방송 끝나고 호떡집을 갑니다. 그럼 요즘 활동하면서 더 잘 되겠다 호떡집이 그죠? 줄서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생방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전화도 문의도 많고요. 근데 20대 때 연극하고 뮤지컬을 했어요? 네, 20살 때부터 연극하고 뮤지컬을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기 위해서는 했을 때는 코로나 시기가 겹쳤거든요. 그래서 설 수 있는 무대가 굉장히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연치 않게 오디션 공고를 보고 그때 지원을 하게 돼서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그 뽕사 활동의 인기를 좀 실감하고 계시다고요? 사실 제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보세요. 네. 근데 혹시 이하준 씨 언제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접니다 하니까 와, 예. 접니다. 너무 얼굴도 작고 너무 말랐고 접니다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밥 먹으러 갈 때도 뽕사 활동의 인기가 실감나는 게 자주 보고 있다,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자주 맞아요. 받고 있어요. 네. 리더로서 책임감도 좀 상당할 텐데 뽕사 활동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주 씨에게? 저한테는 뽕사 활동의 의미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희 팀에게도 항상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갖고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같이 공감이 되고 같이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자라는 걸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저 주장 네? 리더 이하준 씨까지 네. 들어봤고 뽕사 활동 6분이 나와주셨으니까 앞으로 지금 젊은이들이에요. 네. 앞으로의 꿈, 뭐 미래 비전 계획 이런 게 있을 텐데 간략하게 한 마디씩만 들어볼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리더 먼저 하세요. 리더 먼저 네. 들을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저희 뽕사 활동 팀이 모든 분들을 위로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를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네,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저희 뽕사 활동 네, 뽕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뽕사. 네,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계속 뽕사 활동의 이런 행보가 이어나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뽕사 활동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이제 저희는 여섯 명의 이제 합이 점점 잘 맞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여섯 명의 케미 얼마나 더 발전할지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뽕사활동 보시고 오늘 하루도 모두들 재수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